안녕하세요. 하이웨이 TV 주인장 하이 아빠입니다. 아, 제가 지금 뭘 하냐면요. 캠핑을 가려고. 물론 1박을 하는 캠핑은 아니지만, 당일 캠핑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다가 비 와가지고 못했던 거를, 오늘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이제 이 짐들을 좀 실어야 되는데, 테트리스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이 캠핑 다니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많은 짐들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. 저 또한 지금 이제 이걸 시작을 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 짐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헐, 지금 짐을 챙겨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텐트를 안 가지고 내려왔어요. 다시 올라갔다 와야겠네요. 첫 캠핑이다 보니까 도착해가지고 텐트 치고 그 다음 하는 영상을 찍는 걸 잊어버렸어요. 제가 텐트 치고 타프 치고 하는 동안 하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산책을 갔거든요.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이들의 산책 영상이 나옵니다. 매미? 개미떼? 개미. 매미 그 그러게. 다음에 꼭 보여줘요. 안 보이면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. 자, 참고로 드리면 얼굴 맞으면 아웃 아닙니다. 어른이나 아이가 다 위험하면 그냥 머리 빗대면 돼요. 예,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. 아프지 않아요. 우는 거 반칙입니다. 삼천천에서 승리하면 아이스크림이고 패배하면 아이스바요. 야, 영신은 여기 왜 오셨나요? 아, 그거 게임 해야 돼요? 아우, 참참참 할 거예요? 하이도 할 거예요? 아, 꼭 이기세요. 저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? 이기면 먹어도 돼요. 참참참. 아이고,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괜찮아. 참참참. 봐주세요. 애기인데 처음 해보는 건데. 참참참. 울렸다. 아저씨가 울렸어.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. 불이 날아간다. 왜 날아가는 거니까 불이. 하이야,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왔던 캐스퍼. 캐스퍼 같다. 캐스퍼, 그지? 뭐요? 예쁘잖아. 예쁘긴 한데 왜다 타면 어떡해?